옆으로 90도 벌어진 끌어치는 배치입니다. 6시 방향 3팁의 당점을 정확히 유지하고 빠른 속도로 치면 2분의 1 두께로도 득점이 가능합니다. 끌어치기를 할 때의 겨냥점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. 내공과 일적구가 이루는 선, 일적구, 이적구가 이루는 선이 만나서 만든 원호의 절반을 향해서 6시 방향 3팁의 당점으로 치면 됩니다. 끌어치기는 힘을 가한 반대 방향으로 내 공이 돌아와야 하므로 두께와 당점과 더불어서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 하단 당점을 유지하고 정확한 두께를 빠른 속도로 치면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 있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